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간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 20가지. 어떤 신체 변화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변비 증상이 있고 배에 가스가 차 있는 것 같다. 두 번째, 만사가 귀찮고 일에 의욕이 없다. 세 번째, 잘 먹고 푹 쉬어도 피곤함을 느낀다. 네 번째, 목 어깨가 뻐근하고 이유 없이 근육통이 온다. 다섯 번째, 눈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늘 피로하다. 여섯 번째, 얼굴에 실핏줄과 기미가 늘었다. 일곱 번째, 방귀가 자주 나오며 냄새가 심해졌다. 여덟 번째, 권태를 자주 느끼며 기운이 없다. 아홉 번째, 술을 자주 마시거나 포금을 한다. 열 번째, 소변 냄새가 많이 나며 누렇고 거품이 난다. 열한 번째, 몸에 부스럼이 잘 난다. 열두 번째, 손 가장자리가 유난히 붉다. 열세 번째, 사소한 일에 신경질이 나고 매사에 짜증이 늘었다. 열네 번째, 팔 다리가 시리고 저리며 귀 울림 증상이 있다. 열다섯 번째,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멍하다. 열여섯 번째, 감기에 자주 걸린다. 열일곱 번째, 항문, 잇몸, 코에 피가 날 때가 있다. 열여덟 번째, 두드러기나 피부 가려움이 있다. 열아홉 번째,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빈혈이 있다. 스무 번째, 등과 가슴에 작고 붉은 반점이 생긴다. 평소에 술을 거의 먹지 않아서 간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 증상들 좀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.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간이 조금 무디다고 하잖아요. 미리미리 체크해보고 해당 사항이 많다면 꼭 병원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간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